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김영화입니다. 오늘에는 제가 우리 여기 노란 가지발 선인장이거든요. 이거를 꽃이 다진 다음에 제가 이거 마디를 잘라내려고요. 왜냐면 이거 너무 이렇게 자라면 이게 튼튼하지 않고 목대가 튼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란 거를 좀 잘라내고 목대를 튼튼하게 이렇게 키우려고요. 그리고 요거 잘라내면 여기서 요 정도만 잘라내도 지금 잎이 하나 나잖아요. 앞으로는 여기서 두 개, 두 마디가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가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잘랐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새싹이 두 개씩 다 자란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키우려면 요 마디를 다 잘라야 돼요. 그냥 크게 키우면 그냥 요대로 키워도 되는데 저는 꽃이 진 다음에 항상 요거 마디를 잘라낸답니다. 요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 가지발 선인장이에요. 완전 노란색이 예쁜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마디를 자르겠습니다. 요두 마디 정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살살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잘라내요 자리에서 이제 마디가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풍성하게 자라겠죠? 예, 이렇게 다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 살살 이렇게 잘라내면 예, 꽃이 진다면 여기 꽃이 다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면 이거를 잎꽂이 해도 되고요. 네, 잎꽂이 하면 또다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마디 이렇게 해서 두 마디 이렇게 잘라내면요. 아주 쉽게 톡톡톡 떨어져요. 이렇게 자르는 거는 일단 요거 길이 높이를 다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성하게 키우고 또 목대를 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답니다. 저는요 아까워 안 해요. 이거 이렇게 자라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일단 꽃이 핀다면은 이렇게 자르면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목대가 나무처럼 목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낸답니다. 아이고, 자를 때도 애기 다루듯이 살살 다뤄야 되니까. 많이 잘랐죠? 이렇게 자르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제 자랄 때는 여기서 하나씩 자랐던 거,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던 거를, 앞으로는 이게 두 개씩 이렇게 자랄 겁니다. 이렇게 자랄 겁니다. 그러면 아주 더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겠죠? 제가 여기를 보니까, 얼마 전에 이게 잘랐던 게 지금, 어이구. 이렇게 보면 다 새싹이 두 마디씩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그래서, 빨리 잘라야 이게 새싹도 이렇게 꽃이 핀다면은 또 이렇게 새로운 새싹이 나니까 지금 잘라주면 한 일주일 제가 요즘 베란다가 추워서 이거를 거실에 들여놨거든요. 그래서 따뜻하니까 빨리빨리 자라요. 그리고 이거는 못기린 선인장이랍니다. 예, 못기린 선인장에 제가 이거를 접목한 건데 금년에 꽃도 폈고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도 똑같고요. 여기도 못기린 선인장인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접목한 걸 이거 다 잘랐어요. 이제 영상을 안 찍었는데 이거 여기 있던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길게 자라갖고 이렇게 다 잘랐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제 잎꽂이를 하려고요. 내일
오늘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안 되고, 여기 보면 입거지를 이렇게 한 게, 여기 먹기린 선인장 접목한 게 이렇게 잘 자랐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게 또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이제, 명예는 2022년에는 아주 높은 데로 해서 키울 것 같습니다. 접목도 많이 될것 같고요. 이게 베란다에 있을 때는 이게 지금 이게 요한 며칠간 이렇게 자라거든요. 베란다에 있을 때는 추워갖고 안 자랐어요. 여기서 딱 멈췄었거든요. 여기서 이게 딱 멈췄었는데 지금 여기 거실에 들어오니까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고 햇빛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새싹이 막 자라네요. 여기도 보세요. 제가 자른 게 이렇게 다 새잎이 자라고 있어요. 예, 가재발 선인장은 이렇게 새싹이 자라고, 요거도 여기서 멈췄던 게 지금 이게 지금 새싹이 이게 다 새잎이에요. 여기 한 20일 정도 됐나? 쫙 이렇게 길게 자라고 있어요. 아주 길게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제가 요거 자글 때를 아주 낮을 때 요거를 접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한번 쫙 해서 접목을 하고, 이제 이거를 길게 길게 키워서 또한이 정도 와서 이제 또 2단으로 접목을 해보려고요. 근데 명예는 그게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본답니다. 예, 오늘에는 노란 가재발 선인장 꽃이 진 후에 이렇게 마디를 다 잘라냈어요. 이렇게 다 잘라냈답니다.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2월 달에 한 마디를 얻었는데 이렇게 많이 커갖고, 이거는 완전 노란 개발 선인장이거든요. 이렇게 자라갖고, 금년에는 이렇게 다 잘랐네요. 요거를 이제 입꽂이 하면 노란 개발 선인장. 이거는 정말 순노랑 아주 진한 노란색이랍니다. 그래서 입꽂이를 해서 명인에 한 화분 더 키워보려고요. 예,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 보셨죠? 이렇게 든든하게 목대가 자란답니다. 네,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잘라내면 좋아요. 아까워하면, 저도 예전에 처음에는 아까워서 못 잘랐거든요. 근데 한몇년 전부터 이렇게 자르니까 목대도 튼튼하게 자라고 또더 풍성하게 자라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필 때는 더 싱싱하고 더 튼튼하고 더 큼직한 꽃이 자라니까 이렇게 자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들하고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운 밤 되세요.